안녕하세요. 포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요, 접선 관련된 문제가 떴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접선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미분 쪽보다는 오히려 수열 쪽과 좀 관련이 많은 거야. 그쵸? 수열 쪽과. 그래서, 규칙 발견하는 건데, 이거를, 뭐, 수학적 균합법 형태로, 균합적 정의 형태로 어떻게 몇 번 반복해가지고 규칙을 발견하기 해도 돼요? 할 수도 있어. 그쵸? 접선 몇 개 구해가지고 규칙 발견하셔도 되지만, 프리쌤의 추천사항은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점화식을 세워서 문제 풀기를 권장한다. 어? 점화식을 세워서.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어려워도 수열 때부터 공부했어야 되고, 이런 문제 풀 때 일반적인 식이 나와야지만요, 지금 뭐, 몇 번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치? 그래서, 뭐, 접선 3개 구하고 4개 구해서요, 규칙 발견하는 것도 안 되는 방법은 아닌데, 안 되진 않는데, 일반적인 식을 써 푸는 걸로 선생님이 강의 나가도록 할게. 자, 문제 다 같아요. y컬 x제곱 위에, 2차함수 위에, 지금 2,4라고 하는 것, 이 요점이 2,4죠. 2,4. 그래서에 접선을 싹 거어요. 접선을 거어서 x축의 교점, 즉, 이 노란색의 x절편이지. x절편을 a1이라고 하자. 여기서 출발이야. 그러니까, 초항이 지금 x절편들이 지금 이제 a1, a2 나가는데, 이게 2가 출발이 아니라 요놈이 출발이라고. 그러니까 수열은 항상 초항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A1은 무조건 구해줘야 돼. 지금 구해줘야 생각해요. 구해야 돼. 어차피 이제 구하면서 이게 좀 반복되고 있거든. 다시 또 똑같이 이제 A1 제곱, 왜 여기다가 A1 넣으면은요 A1 제곱 나올 테니까 A1 제곱을 접점으로 해서 이걸 곡선이 있으면서 또다시 접선을 싹 커. 싹 그면 이제 다시 또 그놈의 X절편이 A2 이제 반복되는 거죠. 또다시 여기서 A2 하고요. A2 제곱이 있겠죠. A2 제곱. 그 점에서 딱 접선 그은 다음에 그때 또 X절편이 A3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해 갔나? 그러니까 하나 일단 노란색 해서요. 일단 빨간색 이건 초항이기도 하고 A1은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 이게 어떻게 구해지는 건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접선 구하는 방법 잘 보고요. 이 형태대로 수학은 위치와 형태니까 야 공식 암기해가지고 풀지 말고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쵸? 가자. 자 일단 이 점이 잘 들어. 2,4를 지나죠? 이거 접선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접선 구할 때 2,4 뭐야?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안 되면은, 코마, 정점을 지나는 직선 찍어가지고 다시 공부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건, 정점을 지나는 곡선이건, 어쨌든 직선이니까, 2,4를 지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와마사. 기울기는 몰라. x-c. 이게 지금 2,4를 지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그러한 접선인 거죠. 그쵸? 직선인 거지. 그치? 이해 갔지? 기울기는요, 당연히 여기다가 지금 이걸 미분해서 미분 배웠잖아. 미분 배웠잖아. 이 기울기 접선일기는 이거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도함수가 y'은요, ex니까 여기다가 물러줘요. 이거 2만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접선일기는요, 4예요. 4. 그쵸? 4. 그래서 자, 이 상태인데 우리가 궁금한, 지금 누가 궁금한 거죠? 이게 지금 곧 이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이지. 2,4를 지나면서 접점, 2,4를 지나면서요, 길이가 4인 그러한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 이게 X절편이 A1이야, X절편. X절편은 항상 Y가 0일 때 X값은 뭐냐니까 따라서 Y가 0일 때 0-4는요, 4 곱하기 이때 X좌표가 A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이게 지금 노란색 접선 방식인데 y가 0일 때 x값이 x절편 우리가 찾던 a1이니까 0 넣어주면 a1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 갔지? 굿. 정리합시다. 4a1이요. 마이너스 8 넘으면 플러스 8이니까요. 4 되겠어요. 따라서 a1이 1 나와요.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 초항값이 얼마입니까? 1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이제 출발하는데 a1 1인데 출발하는데 이제 1,1이죠. 1,1에서 똑같이 또 이걸 반복해서 접선 구해가지고 A2 구할 수 있고요. 또 A2 구한 다음에 A2,A2 제곱에서 또다시 접선 구해서 A3 구하고 해서 도대체 A1, A2, A3가 규칙이 어떻게 되는가를요. 발견해도 정답은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써보자 이제. 별거 없어요. 이 상태를 지금 일반적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봐. 선생님이 A1으로 얘기해 줄게. 자, 지금 A1, 야, 이 점 A1으로 얘기해 줄게. 봐봐. A1. 아주 쉬워. 아주 쉽진 않지만 그래도 쉬워. 잘 봐. 할 수 있어. A1, A1 제곱.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써볼까? 정점을 지난 직선. Y-A1 제곱은요. 기울기는 몰라. 젠자 일단. X-A1 이렇게 일단락. 됐어요? 다음에 기울기는요. 당연히 요거 미분한 게 지금 2X잖아.
요 X자리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A1 넣어주면 되는 거죠? 두 배의 A1 항상, 아, 항상, 지금 저 상태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야, 그쵸? 이게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항상 이렇게 하면요, 다음에 X절편이 다음에, 완 다음에, 얘가 N번째 항이면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봐. 선생님이 A1을 다, 이거 N번째 항으로 바꿀게. AN. AN. N번, 일반적으로 AN. 그쵸? 그러면 누가 AN 플러스 1이야? 당연히 누가 AN 플러스 여기서 이제 Y가 0일 때의 X값 요 놈이 AN 플러스 1이죠. 왜? 다음에 이 접선에 이게 접선이거든. N번째 접선이야 접선인데 거기에 X절편이 얘보다 하나 더 많은 거니까 항수가 AN 플러스 1이라고 그러니까 Y가 0일 때요. 이때 요 놈이 AN 플러스 1이다. 이게 이해되면 끝나는 거지 뭐. 그쵸? 이해 갔나? 이해 갔죠? 응. 아까 1, 1, 1일 때 그럼 아까 이게 1, 1이면 당연히 얘가 이제 A2가 되는 것 뿐이고 얘가 0일 때 A2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N이면 N번째항들 넣었으면요 얘가 이제 N+1번째항 요놈이 요놈이 그치? 다시 한번 써볼게. 딱 일반적 식은 다음 같아요. Y가 0일 때 X값이 다음 항이니까 다음 AN값이니까 마이너스 AN 제곱은요 0은 쓸데가 없고 2 곱하기 AN 곱하기 그때 Y가 0일 때 써줄까 봐 0일 때 그때 X절편 요놈이 AN+1이라고 이렇게 이 식을 세울 수 있겠냐고. 아니 이건 똑같아. 이건 숫자 한 것뿐이고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다가 AN, AN 제곱 넣고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울기 여기다가 두 배 AN 넣어주면은요. 그럼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거의 다음에 X절편이 이놈의 X절편이 다음 항이라고 Y가 여길 때 이 X값이 다음 항 AN 플러스 1이라고 이해 안나? 됐지? 끝! 상태 됐어. 이제 이거 AN 플러스 정리해볼까?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그치? 샬롱. 아 이거 약분 가능하네요. AN, AN 떨궈주면 어떻게 돼요? AN을 떨궈주면요. 마이너스 AN만 남겠고요. 우변은 두 배에 지금 AN 나눠준 거야. 두 배에 요놈이니까 바로 정리할까? 두 배에 곱해주면 AN 플러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두 배에 AN 이렇게 나와요. 그쵸? 이거 넘기면 따라서 두 배에 A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넘기면 플러스니까요. AN 나오겠고요. 그러므로 어휴 우리한테 익숙한 저 맛이 떴네. 그쵸? 2분의 1 AN이다. 항상 AN의 절반이 다음 항이라고 이거 봐보니까 2의 절반 1이 다음 여기고 다음엔 얘가 우리가 구했어도 2분의 1 나올 거야. 1의 절반이니까 그 다음엔 4분의 1, 8분의 1 그 나가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입니다. 근데 A1이 1이었죠? 초항이 1이다. 초항 1이고 저희가 2가 초항이 아니야. 1이 초항이지.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에요. 전항에다 2분의 1 곱하면 다음 항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AN은요 초항 곱하기 R에 N-1승인데 초항 1은 곱하나 마나 공비가 2분의 1, N-1, 이거야, 이거. 땡땡땡. 뭘 모았습니까, 문제에서요? 여섯 번째의 접선에서의 X절편인가요? 뭐, 그건 관심 없어. A6니까, A6는. 근데 6 넣어주면 되겠죠. 2분의 1에 5승으로 합친 정답. 정답은 3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문제에서는요, 그냥 예, 3번 2분의 1을 5승으로 표현했네. 그쵸? 됐어요? 굿. 돌아와서. 사실 이 문제는 요 미분해가지고서 요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다만 미분 내용이고, 사실은 수열 문제예요. 그쵸? 수열의 규칙성 관련한 문제인데, 이거를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또 파란색까지 열라 열심히 구해가지고서요. 구했더니 여기가 1이고, 2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이렇게 구해가지고서요. 선생님 저 규칙 발견을 풀었는데요.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니야.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접선 3개나 구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아, 일단 얘는 구할 수밖에 없죠. 초항을 알아야 되니까 얘는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구하는 과정을 사실은 계속 무한반복하고 있는 거죠. 무한반복. 반복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첫 번째 항 넣었을 때 이거를요, N과, N번째 항과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 일단 접선 9에 AN으로, AN, AN의 제곱을 지나면서 길이가 2 곱하기 AN이야. 접선 9 한 다음에, 다음 항은 이 접선의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요 다음 항, Y가 0일 때 X값, 요 놈이 바로 N번째 다음 항, AN 플러스 1번째 항이다. 그걸 알고 있다면 요 식을 세울 수 있겠고, 저 맛이 정리해봤더니 깔끔하게 등비수를 나온다. 이렇게 풀이해주길 바란다. 듣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